저희 영산산학대학교에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명이 와 있어요. 지금 한 10명 넘게 지금 오고, 오늘 저녁에 좀더 와서 거의 20명 가까이 이제 오는데, 그래서 저희 영산산학대학교가 여기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사님 여기 탄생하시고 구도하시고 대학하신 성지에서 정말 공부하는 정말 큰 그런 홍보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원학습 인천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지금 프로그램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 프로그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영산산학대학교 멘토들 그 재학생들 중에 이제 원학습 인천 교육이 그 영산산학대학교의 공식 교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과목을 통해서 해령고등학교하고 여기 영산성지고등학교 두 곳을 실습장으로 해서 저희 멘티들도 여기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열심히 매 학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 열심히 힘내서 할수 있도록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아, 저희 그리고요. 학기 중에는 그렇게 네, 양쪽 학교로 나가서 멘토링 실습을 하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멘토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멘토링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미리 연마도 하고 교수 스님들 모시고 풍청도 받는 그런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상주 선원에서 청구 상주 선원에서 멘토 워크숍을 2박 3일간 진행을 했어요. 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유익한 시간이 됐고, 마지막에는 종법사님을 모시고, 어렵게 모시고, 저희 훈증 받는 시간, 보고 드리고 훈증 받는 시간도 가져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드신 분 거의 저희들이 이게 이런 거 시작한 데가 우리가 막 40, 50년 전에 대단동산이 계룡산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흘러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이게 정전방 공부가 언제 생겼냐면 원기 78년 아마 겨울께 생긴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해삼에는 원기 78년 1월에 생겼어요. 같은 해 두 가지를 했는데, 대단동사님이 마지막에 최대 염원이 세삼매하고 정전망공부 이두 가지를 이게 하시고, 이걸 갖고 이제 망공부 대혁명을 이렇게 세계에다가 이런 정신재배운동을 일으켜라 그렇게 한 것인데, 두 개가 이제 우연히 하게 둘다 훈련을 따로따로 오다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합쳐져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모였을 때한 100명 정도, 150, 20명 정도 모이더니 차차차차 늘어나서 올해 최대로 모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모이면 할 곳은 여기하고 청구 훈련은, 중앙 훈련은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사단 상사님을 꼭 모셔갖고 여기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이게 훈증 훈련을 한번 받으려고 해요. 예,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과거에 40년 전에 계룡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는 지금 아는 분이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기 저분은 계룡산 올라갔다 오신 것이죠. 이름 나오시죠? 이름 나오죠? 옛날 얘기 좀 해. 네, 지금 같으면 이렇게 아마 팥줄순 어디 불러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 태산 정보수사님께서는 대중이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다 데리고 계룡산 소용주나 경용주 계곡을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렇게 발을 걸으면은 요즘 걷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유리하다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걸으면은 이렇게 행선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생각과 우리 열기, 머리로 올라갔던 사고방식이 이제 발로 내리니까 이미 그때 행선을 시키지 않았나.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이제 남자분들은 아래 계곡에서 목욕을 하시고, 여자 이제 교무들은 위에서 이제 계곡에서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계곡에서 이제 그 바위에서 다 앉아가지고 쉬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그 학생이었는데, 이제 어찌 했냐면 그 계룡산 계곡 바위에 앉아가지고 청수성 이제 변상 구곡 내에
성립 청소성 무무역 무무역 비비역 비비 이것을 이제 그 서영주나 동영주 거기 앉아서 아 내가 한번 돌이 되어보자. 그래서 정말 내가 돌이 물소리를 들어보자. 그러고 앉아서 탁 선을 하잖아요. 종사님도 하시고 하시니까 어른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탁 눈 감고 정말 내가 돌이 되어서 이렇게 돌을 물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이제 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눈을 탁 뜨면은 돌이에 막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물과 돌이 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이 물소리 듣는 것이 이제 실감이 나죠. 그러니까 아 우리 그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대산 정마선님께서 참 대중을 많이 이렇게 끌 데리고 그때는 이제 좀 가난해서 그랬는데 어땠는지 먹을 것만 있고 좋은 것만 있고 온천만 있고 어디 초대만 하시면 총부 어른이나 학생이나 다 데리고 가면 되게 100명 넘은 대중을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영산이 성지도 오면 꼭 지금도 훈중훈련 하시지만 그때 훈중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꼭 다 오시면 손을 다 잡아가지고 교대를 하셨잖아요. 이 사람 손 잡고 좀 가다가 또 다른 사람 손 잡아주고 또 다른 사람 손 잡으면 어느 정도 가서 또 다른 사람 손 잡아주고 그것이 말하자면 그렇게 챙기실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자비하신 우리 이제 대단 종부사님이셨는데 이제 영산이 왔어도 학생들 손을 교체해 가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그 노름목 입정처도 가시고 대학교도 가시면은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는 공부가 잘 안 돼요. 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 공부한 지 몇 년 됐냐? 제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랬더니 너 저 소나무 봐라. 가서 소나무한테 가서 너 몇 년 컸냐? 큰 소나무를 가르치시면서 너 몇 년 컸냐?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라는 것은 한결같이 꾸준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나무도 한 개까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나무가 그게 땅에 뿌리 박고 살듯이 이론상 진리에 뿌리 박고 오직 진리에 뿌리 박아야 돼요. 나무도 똑같은 나무도 좋은 땅에 있는 것과 바위에 있는 것 보기는 좋지만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세월이 가면 이 세상에 떠나지 않고 있고 공부 이 훈련 떠나지 않고 하면 세월이 가면 불구사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서용주 동용주 계곡 대중을 데리고 가서 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는 가난하기 때문에 수박 접시 한쪽씩 그리고 빨간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교도님 보지만 저는 절대 하얀 것이 다 그려먹어요. 왜냐면 그때 대산 종무사님께서 그 수박을 빨간 데 남기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빨간 데만 다 남기고 속만 빨간 거 다 남겨요. 그래서 저는 그때 탁 받아가지고 껍질을 깎아서 먹을 정도로 먹지 그냥 안 버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이제 또 그리운 부분이냐면 태산 종무사님께서는 누구나 말하냐면 큰 법기로 이렇게 여기신 것 같아요. 제가 방학 때 이렇게 시자로 이제 그 학생 때 그때는 다 방학 때 이제 자원만 하면 조실에 근무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여름 방학 때였는데 대산 종무사님이 배탈이 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음식에 맛이 없다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옥수수를 하나씩 아침에는 갑니다. 점심 때 옥수수를 떼드려요. 그러면 이제 낮에 옥수수 같은 데 갔을 때 옥수수를 끊으면서 옥수수야 너는 오늘 선택되어가지고 종무사님 부처님이 드실 거란다. 그게 네가 옥수수 네가 제맛을 내서 종무사님께서 맛있게 잡수시도록 해다오 하면서 제가 옥수수를 이제 선택해서 끊어가지고 쪄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태산 종무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맛이 없는데 옥수수만 제맛이다 그러셨어요. 그 뒤에부터 제가 이제 애타원님 모시고도 살았잖아요. 선동을 해서 태산 종무사님 계실 때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애타원님께 이제 진지를 해드리 올리면서 이것은 반찬에 나물 같은 거 치면서 반찬 드시고
말하자면 어찌든지 제맘대로 하고 맛있게 드시고 해달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음식을 하고 손님도 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 확실히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산 동무사님 그래서 모시고 살 때 신전에 얼마나 대중이 많아요. 땅도 많고 땅도 한 2만 평 이렇게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때는 가난한 시일이라는데 하숙생도 한 45명 이렇게 있었고요. 추미애도 사실은 삼동에서 북경 있을 때 삼동에서 한양대학교 졸업했는데 그 고시공부 해가지고 학교 가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수법중이에요 분명히. 근데 안 오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더 길게 하네요. 한 가지만 끝낼게요. 이제 그 당시에 가난하니까 고추도 많이 심고 그 양배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러면서 제가 참깨 들깨 이런 걸 심으면서 이 들깨 참깨 이제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이 호박아 이거는 부처님이랑 대중이 팍 해서 먹을 것인 게 어쨌든 팍 열게 해서 고추도 심어서 팍 그러고 했더니 그렇게 줄을 많이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내가 농사 언제 지어봤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간사들 그때나 여섯 명 일곱 명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아, 저 교무가 한번 보시 잘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간사들이 저 교무가 서울 농대를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즘에도 고추나 이런 그 과일 이런 거 심으면서도 많이 열어다 기도하면 확실히 있어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교도님이 저 자기 자녀 밥을 주면서 밥에다가 원을 그리면서 이 밥을 먹고 훌륭한 하루에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기도한 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에 그 기도와 불공하는 것이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공부 이 사업에 잘 되도록 이제 불부사를 많이 나오도록 이제 평화통이 이르도록 감사합니다. 진짜 신동한데 되셨구만.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기 저 교무님이 안 나오지 답답이 안 돼. 아니 한마디만 하세요. 형 왜 그러신데? 아니 그래도 반갑습니다. 영산님 선지에서 간사를 4년을 달았어요. 살면서 대산동사님 오시면은 공양을 많이 해 올리고 오시면 대중들이 전국에서 엄청 많이 오세요. 시래국도 많이 끓여드리고 밥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대산 그 대사님 오시면은 신사복을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신다고 인사를 드리러 대중이 다 이제 마당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식당 공양주니까 바빠 죽겠어 일이 많아서 큰 솥단지 검 가마솥 위에 앉아서 막 손을 막 닦고 있는데 어떤 그 공반 언니가 막 쫓아와갖고 막 부르면서 막 화를 내요. 빨리 안 올라온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대산도 그때 종업사님도 가시는데 인사가 안 왔다고. 사람이 한 200명도 넘는데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산 종업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눈도장 찍으시고 마음에 다 심으시고 그렇게 챙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제가 그때 많이 아팠었어요. 대중 공연을 막 하다 보니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형태원님인데 자 오늘 오후에 솜니로 보내. 그때 일일 솜니라 그러세요. 자 오늘 오후에 솜니로 보내셔. 그래가지고 대산동사님 그 계신 그 법무실에서 3개월을 제가 치료받고 쉬고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하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목이면서 제가 말을 다 못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생각할까? 사실 여기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서 긴장을 엄청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같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대산종사 추모 콘서트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됐는데 예. 저는 이제 교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4년을 대학을 다니면 방학이 7번이 돼요. 마지막 방학은 없으니까 7번이 되는데 하여간 방학 7번을 전부 삼동원에 가서 살았어요. 대산종사 모시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참 자산인 것 같아요. 자산이 됐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씩 말씀을 하셨는데 대산종사께서는 꼭 점심을 드시면 한시면 정확하게 산책을 나오세요. 그건 그냥 망고불변의 법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중들은 한시 되면 그 자리에 딱 모여요. 그 대산종자님 숙소 앞에 조그만 그 마당이 있거든요. 광장이 있는데 거기 딱 모이면 정확하게 한시 되면 딱 배를 눌러서 시자를 찾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가서 누가 모셔라 누가 모셔라 했는데 시자들이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도 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에서 이렇게 그 마당까지 모시고 가면 손을 탁 펼쳐요. 그러시고 교도님들 중에 그래서 손을 잡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삼동원 그 동룡추 소용추 계곡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아까 이제 그 계곡 가서 목욕하고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대산종사님께서 그 대중을 거느리고 이제 쭉 가면 많을 때는 뭐 100명, 200명도 돼요. 적을 때는 뭐 20, 30명도 되고. 근데 그 가시면서 대산종사의 호주머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껌이 있어요. 껌을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껌을 주는데 껌을 한 개를 온통 다 주는 게 아니라 꼭 반절을 잘라서 반절을 주고 반절을 당신이 씹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껌을 수없이 씹으세요. 또 밥물 그 없어지면 또 뱉고 다시 건강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 부처님 그 다자탑전 분반자 얘기 혹시 뭐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부처님께서 그 마 다섯이 빨리 외출을 했다가 오시니까 당신의 강석을 반쯤 이렇게 비켜서 앉으시고 그 가석을 옆에다 이렇게 앉으셨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여간 그 수시로 이렇게 오는 대중들께 껌을 꼭 반절을 까가지고 반절은 당신 씹으시고 반절은 주시고 그런 일이 아주 지금 인상이 많이 남고요. 또 이제 사탕도 가지고 다니다가 아이들은 사탕도 꼭 이렇게 나눠주시고 해서 뭐든지 하여간 이렇게 그게 다 인연을 걸기 위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뭐라도 이렇게 나누시고 어떻게 뭔 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 번만 보시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 1년 뒤에 와도 10년 뒤에 와도 그걸 알아보세요. 그건 지금도 제가 정말로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러시고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계곡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법석이잖아요. 그게 야단 법석이거든요. 그것이 야단 법석이란 말 알죠? 네. 이렇게 말하면 이런 그 야외에다가 그 법석 법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계곡 볼 있고 이렇게 좀 앉을만한 자리, 편안한 자리 있으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법을 보시는데 그때는 반드시 여름에는 수박,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다른 과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똑같이 나누세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세레모니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아마 그게 많은 그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시고 그 이제 법잔치가 벌어지면 바로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가 없으세요. 그 전부 그 교도님들이 오시면 그 공부한 얘기를 전부 발표하라고. 그러면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잠깐 하고 누가 좀 이렇게 하고 누가 좀 또 전국에서 각 교당들이 오게 되면 또 교당 상황을 다 보고하라고 싹 들으시고 또 그 법무실장한테는 교단의 중요 사항을 대중한테 보고하라고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박수 치자고 그러시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심구하자 그러시고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시고 나서도 당신이 말씀하시는 바가 없으시고 시자를 시켜서 전에 했던 법문을 이렇게 이제 전하라고 법문을 전해라 그럼 전하 이렇게 쭉 읽어서 전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7년 동안 했던 게 그거예요.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때 녹음기가 다 있었어요. 소니 녹음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때는 최고였어요. 저도 그래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때 화신소니라고 하는 그 회사에
그 이렇게 큰 녹음기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저녁에는 그 이제 녹취를 푸는 거예요. 풀어서 정리해서 이제 법무실로 넘기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그 당신 들으시고 부족한 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대산종사 법문이 그러니까 이미 그때 결집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시고 법문을 쭉 소개를 하면 어느 대목에서 그쳐라 그러시고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신 말씀을 쭉 하세요. 꼭 그런 형태로 이렇게 법회를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때 이렇게 대산종사를 모시고 법회를 보면 그냥 삼매가 돼요. 대중이 삼매가 됩니다. 그 분위기가 완전히 삼매 분위기가 돼요. 이게 어떤 때는 이 머리끝이요. 마치 우리 저녁에 이렇게 혼자 산길 가다가 뭐 고향수라도 하면 그냥 쫄깃하잖아요. 그리고 머리칼 막 이렇게 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산종사께서 이렇게 법문을 탁 힘줘서 하시면 막 이렇게 살이 탁 돋아요. 그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돋고 완전 삼매가 돼요. 지금도 그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요즘은 그런 그 경험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게 이제 많이 아쉽고 그런데 그런 감정을 줘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법회를 꼭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전국에서 막 손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하루에 막 5천 명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5천 명을 그 삼동은 좁은 곳에서 수용한다라고 아이가 야단법석이 났는데 그래도 이제 싹 끝나고 나면 한 12시쯤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하시고 법회 끝나고 가시면 한 4시쯤 되거든요. 정도이 되면 하여 그때는 뭐 일손이 없어도 그냥 뭐 누가 뭐 일하고 누가 뭐 하고 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것이 다 됐던 것 같아요. 우연자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이제 설날 지나고 한 보름 지나면 손님이 뚝 끊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희 차지가 되는 거예요. 삼동님에 많이 갔어요. 저희는 그 겨울에 삼동님이라고 하는 그 계룡산 자락에 아주 양지바른 곳이 있으세요. 그럼 거기 가서 도리실천대회를 그때 주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시자한테 설명하라고 그러시고 당신이 또 보설하시고 근데 지금도 그 분위기가 너무 안 잊혀요. 그때가 제일 정신이 맑고 오롯했던 것 같아요. 평생 중에 지금까지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워하고 살면 안 되는데 아니면 지금도 그래요. 그러시고 너무너무 그립고 근데 이제 그분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그래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근로적인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양반의 말씀 한마디 동작 하나 어떤 그런 그 아까 뭐 껌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어떤 무엇인가를 지금 담고 던진 메시지예요. 그걸 찾는 것이 이제 우리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런 그 우리 정전 마음공부팀 또는 새삶의 팀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그것하고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팀들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전 마음 공부하고 새삼매의 훈련에 우리 교구장님이 나오셔서 엄청 오래부터 힘이 터져요.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고 그게 전에 그렇게 삼동원에 있었던 나는 처음 알았어요. 또 이렇게 처음 알았는데 왠지 괜히 말을 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그거를 옛날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신도안이 고향이나 14살 때 뵀거든요. 그리고 16살 때 뵙고 막 거기 한 반은 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기 59년부터 뭐 거의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지금 대산종사 법어가 있잖아요. 근데 법어를 읽고 그 느낌은 그때 우리가 직접 느낀 거하고는 막 천지차이. 직접 그냥 조실에 가면 그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 막 읽을 때하고는 이거하고는 이 감이 영 달라요. 그때 막 손으로 써놓은 걸 막 다 읽거든요. 그 밤에 가면 그거 읽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하고 갔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서울에서 와갖고 갔더니 좀 늦었어요. 그래서 한 뭐 4시나 되니까
계룡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제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있으니까 5시쯤 됐게 쭉 거기서 이제 줄을 지어서 내려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완전히 어디 선녀들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쫙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그 속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바깥에 있다 보니까 막 완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 무리를 쫙 내려오는 걸 막 보고 있어요. 그러고 그때 왔던 그 애들을 보면 막 기운이 그 애들 하나하나가 막 기운이 막 하늘같이 서는데요. 와 저렇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속에 있을 땐 몰라요. 모르는데 바깥에서 탁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런 느낌이 돼서 제가 염원이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세상에다 전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때 같은 대통령인가 아니고 대통령 속으로 레이건 대통령도 이건 모를 거야. 속으로 그랬어요. 레이건 대통령도 이건 모를 거야. 그러고 아 이것이 세계로 퍼져야 되는데 거기 갔다 오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이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외부가 오잖아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이렇게 다정할 수가 없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정하고 반갑고 그 다음에 그 가서 서울 가서 교화하면요 그냥 그래요. 그냥 얘기만 하면 교화가 돼요. 그냥 뭐 하자 그러면 그래요. 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냥 거기 갔다 오면 그냥 말만 붙이면 교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그 분위기를 다시 살려야 된다. 우리가 옛날 추억만 있고 그거 옛날에 끊어져 버리면 뭐하냐.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전 마음공부하고 이 사삼이 훈련팀이 그 분위기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염원이 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잘 오셨어요. 아니 그러면 자는 대전 선생님 또 자선 상담이 안 계시면 어떡할 것이냐 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되고 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계곡이 세 가지 계곡이 있어요. 서영추 계곡이 있고요. 동룡추 계곡이 있고 백암동 계곡이라는 데가 백암동 계곡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백암동 가운데 계곡인데 거기는 안 올라가시는데 어제 가끔 올라갔어요. 거기를 따라 올라가셨는데 대중이 수십 명이 올라갔어요. 날씨도 좀 흐리흐리 구름이 꽉 끼는 날인데 보통 때 그런 얘기를 안 하셔. 성리도 안 하셔. 근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성리를 얘기하세요. 변상부공내 성립청신상이라 무명우라 비지역비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다 저거다 맨날 그런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이렇다 저렇다 한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가자 그러더니 그럼 내려갔다 그러다 답이 없어. 그게 항상 마음에 비비역비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평생 난 마음속에 그것도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평생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청소년들한테 이거를 좀 가르쳐 볼까나 그래갖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 이게 막 청소년들이 유행을 해봤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냥 비비역비비를 했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not, but not either 이렇게 했는데 not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안 나요. 근데 아니야 그러면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아니야를 불렀더니 미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야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해봤더니 뭐 생각이 이러는데 아니야 그랬더니 해드래요. 그래서 막 발표를 해. 그래서 우리가 그 계룡산의 전기가 미국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다 돼. 부탁드립니다. 그래 남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저 우리 높으신 어르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후배가 돼가지고 대산 종사님과의 어떤 만남이 굉장히 짧아요. 예. 그런데 기억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큰언니가 이제 출가고 그 곤타원님이 출가고 제가 중3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예, 큰 언니가 일단은 따로 와라. 그래서 따로 갔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신도안이었어요. 근데 저는 중3이었고, 권타원님은 그때 출가를 안 오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팔바지가 이렇게, 나팔바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유행할 때 그 바지를 입고 권타원님은 갔고, 나는 이제 중3 교복을 입고, 중학교 교복을 입고 따라갔는데,
대산 종사님을 이렇게 뵐라고 하니까 그때 대산 종사님을 동산 법사님께서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네, 모시고 계셨는데 동사님께서 권타원님께 그랬어요. 요새 그 옷값, 배값도 비싼데 뭐 그렇게 품을 넓은 바지를 입고 왔냐고. 중3인데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그때 뭐가 굉장히 피곤했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중3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대선 총사님께서 보자마자 야 눈이 너무 빨갛게 충혈돼 있으니까 그 백산 용정 법사님께 빨리 방으로 데려가서 눕혀가지고 눈에 안약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산 종사님이 조실이라면 그 옆방에 중삼 교복 입고 누워가지고 그 백사님이 안약을 이렇게 눈에다 넣어가지고 충혈이 가셔가지고 그 대룡산 계곡을 따라간 거. 그리고 그때 법명을 내려주마. 그래서 깨달아 은행은 이 오은이로 법명이 나왔었어요. 근데 뭐 저는 하나도 감흥이 안 와. 중3짜리가 깨달아 은행 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요. 근데 막 주위 사람들 막 그 백사님이랑 동산법사님이랑 막 대산용사님께서랑 막 야, 막 희귀한 권명이다. 막 생전 들어보지 않은 권명이 탄생을 했다고 그러면서 너는 그냥 큰 복 받았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크게 깨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쩌다가 형은이로 바뀌었냐면은 미국의 이용규. 너무 깨달아 은행은 똑같은데 이름이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도 후배가 개명을 해야 되지 해서 제가 형은이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저기 우리 대단정사님 많이 모시고 신도 안에 있고 여기 교무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